진한 커피색, 진한 커피색, 검정색. 안녕하세요, 쎄야디입니다. 요새 날씨가 무척 더운데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작업할 만한 아이템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어머니께서 시멘트를 이용한 아이디어를 한 가지 알려주셨어요. 세 가지 색상의 시멘트를 이용한 시멘트 장식돌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시멘트 색상 비율입니다. 만드실 때 색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검은색 7에다가 진한 커피 3. 이거는 저기 검은색 3개에다가 옅은 커피색 7. 여기는 진한 색 2개에다가 옅은 색깔, 아니 짙은 색깔 8개. 원하시는 컬러를 선정하시고 거기에 맞게 시멘트를 용기에 담습니다. 물을 배합해서 섞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전도가 높고 마치 찰흙처럼 뭉칠 정도로 배합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배합한 시멘트를 도구를 이용해서 무늬를 만들어주세요. 뾱뾱뾱뾱 찔러주시면서 여러 홈들을 만들어주시고 너무 예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일그러지고 이상한 모양일수록 도리어 자연스럽고 예쁜 돌 모양이 나온답니다. 그렇게 완성된 시멘트 돌은 물 배합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완전히 굳어진답니다. 이제 시멘트 돌을 이용한 응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분에 장식으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보시는 것처럼 시멘트 돌을 기어장 옆에 붙여주셔도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러 형태와 크기를 가진 돌들을 많이 만들어주시고 적당한 크기의 돌들을 골라주신 다음에 미리 시멘트를 배합하셔서 마치 접착제처럼 사용하셔가지고 벽돌을 쌓듯이 하나씩 올려주시면 됩니다. 만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처럼 배수 구멍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기다란 도구 끝이라던가 젓가락 같은 걸로 구멍을 꼭 내주세요. 작업을 마친 뒤 거의 이틀 정도 지나서 시멘트가 완전히 굳어진 모습이고요. 완성된 기어장 화분에 이제 원하시는 화초를 예쁘게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분은 살짝 비스듬히 경사지게 두셔서 배수가 잘 되도록 유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기어장 화분과 같은 낮은 화분에 어울리는 화초들을 몇 가지 추천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